안녕하세요. 어슬기롭다 유튜브의 도시촌놈입니다. 이번 시간엔 밈의 가족에게 자연 테마파크를 선물해 줄 생각인데요. 지금 이 도시촌놈이 열심히 깔고 있는 건 전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나무 파크인데 배설물 흡수력이 뛰어나고 특유의 나무향으로 사육장 냄새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특히나 냄새가 많이 나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구매해 봤습니다. 향이 엄청 좋은데 이거? 나무바크 바닥재가 냄새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리뷰해 볼게요. 간단하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널널한 이 이쁜 나무집은 밈의 가족이 사용하게 될 새로운 은신처인데 이 상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기롭다 유튜브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육장 컨셉이 자연 테마파크인 만큼 나무 한 그루도 심어봤는데요. 확실히 푸릇푸릇한 구조물이 배치되니까 느낌이 확 살길래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나올 법한 공룡뼈도 넣어줬습니다. 제 유튜브에선 미니메추리가 등장하니까 이 영상의 제목은 추라기 월드 정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모이통, 물그릇, 모래놀이존을 만들어서 자연 테마파크 추라기 월드가 완성되었고 녀석들을 하나둘씩 넣어줬는데 주변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지 엉덩이를 바닥에 딱 붙이고 있는 녀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맛있는 간식인 밀엄을 넣어줬는데요. 역시 밀엄 앞에선 장사 없다고 녀석들이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부화된 지 3주차인 녀석들은 어미새처럼 밀엄을 꽤나 잘 사냥합니다. 그렇게 밀엄 사냥을 끝낸 밈의 가족은 모래도 쪼아먹고 신나게 몸단장을 하고 나니까 긴장감이 풀렸는지 추라기 월드에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녀석은 공룡뼈가 마음에 들었는지 악어새 마냥 연신 쪼아보기도 하고 어미새는 오랜만에 나무 안에서 느긋하게 혼자 휴식도 취해봅니다. 밈의 가족이 추라기 월드에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다음 시간엔 녀석들의 간식을 직접 채집하러 마실 다녀올 생각인데 과연 도시촌놈은 무엇을 채집하고 또 그곳에선 어떤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